마지막 남은 이 한 번의 기회까지 내주면은 0대3 완패죠. 예, 신인 간의 대결에서도 지금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김승현 선수가 윤용태 선수까지 이어줘야 할 네. 아주 큰 역할을 지금 부여받았습니다. 공식전 2연승으로 분위기 좋고요. 게다가 2008 프로리그에서 6승 5패라는 뭐 신인이지만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김승현 선수가 충분히 윤용태 선수까지 이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총대 승률면에서 김승현 선수의 승률이 가장 좋습니다. 3세트 경기 신인승 선수 상대로 해서 1승만 거둬주면은 네 번째 경기에 믿을 수 있는 윤용태가 출격하거든요. 그럼 역전에 드라마 쓰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가 정말 중요하죠. 신인승에게 무너지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신인승 1세트 2세트 선수들이 뭔가를 만들어줬거든요. 마무리 네. 확실하게 신인승해 줘야 돼요. 네. 지난 시즌에 1승 7패 뭐 거의 신인승 때문에 팀이 이렇게 됐다고 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인승 그렇죠. 선수가 정말 안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첫 번째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전략적인 플레이로 레오 레키의 페널티를 안 나오는 면에서 신인 선수가 자신만의 특유의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신인승이 좀 자신감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토 수전 연패를 끌어낸 신인 선수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본연의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하네요. 네, 2008 프로리그에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네. 시즌은 새로운 시즌이거든요. 신인 선수들까지 이렇게 해주는데 신인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두 명 선수의 경기를 펼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3세트 대결 시작합니다. 3세트 경기에 추격하는 김승현 선수 팀 내에서 가장 좋은 승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1세트, 2세트 믿을 수 있는 개인전 라인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승현 선수까지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근성 있는 플레이를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신인승 선수 언제까지 패배할 겁니까? 최근에 분위기 조금 살리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과 같은 정말 악몽을 다시 꾸면 안 돼요. 절대 꾸면 안 되죠. 네, 상승세를 이어나가야 돼요. 네, 마침반에 확실하게 찍고 이번 시즌에는 정말 새로운 꿈을 한번 꿔봐야 돼요. 이스트로 우승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오레캠 먼저 9시에 빨간색 테란 신희승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9시는 신희승 선수고요. 그리고 6시에 김승현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웅진스타즈의 김승현 선수는 6시에 표정이 평온하네요. 김승현 네. 선수 긴장을 별로 안 하는 선수 같아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서는 뭐 신상호, 김한중 선수를 꺾고 지금 2연승으로 시즌 마무리했죠. 네. 네. 자, 신희승 선수는 여기서 이용호 선수, 프로토스 네. 이용호 선수 잡았어요. 힘든 맵이거든요. 프로토스 상대로. 네. 역 언덕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 테란이 나온 두 번 연속 이렇게 신인 선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난 이 맵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자신감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런 경기를 지금 보여줄 것 같네요. 전략적으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 솜씨가 아주 일품이었는데 예, 그런 전략들이 다 막히기 시작하면서 신희승 선수가 프로토스전 한 10연패 정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영호 선수를 바로 이 네오레퀴엠에서 또 역시 전략적인 플레이로 잡아내면서 연패를 끄는 신희승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자신감이 아주 충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경기에서 새로운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신희승 선수입니다. 네.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신희승 네. 뭔가 준비를 잘하는 선수예요. 자, 위쪽으로 정찰 경기 올라가고 있죠. 네, 정찰 방향 아주 좋고요. 가면. 자, 프로토스와 테란의 대결을 펼치는데 프로토스 종족이 테란 상대로 해서 성적이 좋아요. 이거 대충 아래쪽에서 막을 생각인 것 같네요, 신희승. 예, 역언덕형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입구를 막고 나서도 압박이 아주 심각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해가면서 멀티를 테란보다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오레키엠 프로토스를 상대로 테란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맵인데 신희승 선수가 두 번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메두사 같은 그냥 평탄한 맵에서도 압박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역 언덕형, 그러니까 언덕 아래로 드라곤이 또 때리게 되면은 그만큼 네. 스트레스는 더 심합니다. 페럭스와 서플라이를 입구 쪽 막고 있는 신희승 선수입니다. 아, 초반부터 원서치 된 이후로 김승현 선수가 아주 신희승 선수를 괴롭혀주고 있네요. 네,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요. 게스트 채취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 머리를?
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쓰이게 해주고 있어요. 안 눌렀어요, 머리는요. 예. 네, 팩토리를 먼저 갔죠. 어우, 되게 빠르게 지금 팩토리가 올라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질러 탄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질러의 움직임까지 파악하고 있죠. 김승현도 알 것, 아이고, 신인 선수. 네. 약간 급했네요. 김승현도 알 것 같은데요. 머리니 바로 안 찍힌 걸 보면은, 아, 팩토리가 되게 빨리 올라갔구나. 그 정도는 아마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질러 탄기가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언덕 위쪽 거의 다 왔어요. 예, 나무 뒤에. 예. 불타버린 나무 뒤에. 그렇죠. 지금 숨어버렸어요. 네. 오, 예. 네. 자, 숨어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네. 깨세치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코어 돌리고 있는 김승현 선수. 아주 기습적으로는 질럿으로 푸시하면서 이 언덕 위에다가 캐논을 건설하는 뭐 이런 공격도 예전에는 있었기 때문에 정찰이 아주 그 철저하게 돼야 되죠. 네. 네. 게스트체치가 계속 세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략적인 플레이가 또 스타포트라든지 다른 건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머린 두 기 뽑아놓고 있는 신희승 선수입니다. 드래곤까지 추가가 되죠. 팩토리를 빨리 올렸던 신희승 선수. 머신잡까지 지금 붙이고 있고요. 아, 내려옵니다. 압박 시작됐죠? 자,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보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압박을 받기 싫어서 팩토리를 빨리 뽑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 머리 난기 잡고요. 자, 지금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예. 아니, SCV 말고. 예. 예, 한 SCV 3개가 나와서 서로 맞는 SCV는 리페어 해가면서 또 그렇죠. 나머지 SCV는 서플라이 고치고 이러면은 저, SCV, 뭐 많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입구 쪽을 수비할 수 있는데, 예, 조금 신희승 선수가 마음은 급한데 지금은 거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아, 정찰 나가요. 확장 하나 더 시도하고 있는 신희승 선수. 그냥 일반 적인데 초반에 드라곤 푸시가 좀 부담이 되니까 빠르게 팩토리가 올라간 그런 신희승 선수의 모습이고요. 예. 언덕 위에서 계속 견제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 예. 김승현 선수도 투게이트가 먼저 간 다음에 멀티를 할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스타포트 올리고 있거든요, 신희승. 투게이트 로보텍스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멀티인데 멀티는 생각보다 좀 느리네요. 네. 좀 상대적인 것 같죠, 아무래도 예. 신희승 선수와 경기를 하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자, 초반부터 계속 압박한 이후에 자,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 자, 안 보이죠, 투맨 센터. 그렇죠. 그리고 파일런이 또 이게 지금 앞마당이 들어가야 될 시기에 좀 앞마당을 늦추면서 병력 위주로 좀 생산하고 옵저부터 생산하는 그런 좀 안정적인 체제를 지금 취하네요. 네. 자, 지금 질러 3개 태웠거든요. 태웠죠. 셔틀이 나왔습니다. 가져가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하나기 때문에 더욱더 당할 가능성이 가져. 높습니다. 레이스 아직 나올 시기가 아니고요. 네. 네. 자, 공중산 거리는 가깝습니다. 엔지니어링 레인 완성 안 됐고요. 이거 에드온 붙였어요, 스타포트에. 예, 이거를 한번 맞고 난 이후부터는 신희승 선수가 좋은데 지금 첫 번째 이 공격이 멀티를 늦추면서 이 들어온 이 공격이 좀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SCV가 드라곤 달려들고요. 예, SCV가 좀 다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그렇죠. 자, 탱크라인이 무너지고 끝이거든요. 예, 빨리 얼른 앞쪽에 때리고 있는 드라곤. 자, 무너지네요. 실어서. 무너지네요. 아, 탱크 한 개 남았어요. 탱크 한 개 남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한 곳이 없어요. 막혔어요. 네. 자, 갑니다, 갑니다. 더 들어와요, 그리고. 네. 지금 드라곤이 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팩토리는 하나예요. 예, 에돈 취소하고 지금 레이스 눌렀습니다. 예, 탱크 두 개 나올 때까지 지금은 저 SCV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질럿이 먼저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아, 드라곤까지 나옵니다. 뚫려버리는데요. 네. 자, 뚫리는 건 시간 문제죠. 자,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팩토리 예. 숫자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 셔틀을 좀 많이 넘어왔어요, 드라곤이. 예. 그렇죠. 네. 네, 이게 다섯 개에다가 지금 빨리 어떻게든 셔틀을 좀 먼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계속 넘어옵니다. 저 안 잡아주면. 예. 아, 또 태우고요. 다시 한번 바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승현 선수예요. 아, 드라곤의 호의를 받기 때문에 또 잡기가 쉽 지가 않겠네요. 네. 네. 또 입구 쪽까지 서플라이가 터지면서 뚫려버리게 되면 병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네. 그 이후에 콤보는 리버예요. 그렇죠. 벙커가 완성됐습니다만 병력이 꽤 되거든요. 아, 탱크를 가려놓기 위해서 스타포트가 또 이동을 했었는데 예. 레이스 뭐 탱크 다 터졌어요. 예. 아, 드라곤 잃어도 김승현 선수는 아쉬울 게 없겠네요. 피해 그만큼 많이 졌고 그 다음에 리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팩토리아 평양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1분이 많이 부족하고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리버가 갑니다. 자, 계속해서 자, 수비를 해내고 있는 신희승 선수입니다. 네, 레이스도 지금은 제거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레이스가 있어서 만약에 드라군은 지금 나오는 뭐 지금 탱크 하나, 그러니까 탱크 한 둘 정도로 이 드라군을 막고 달려들면서 이거 한 대 리버로 치고. 예. 네. 아, 예스시비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라인이 무너졌어요. 예. 자, 탱크, 자, 탱크, 탱크. 탱크 지켜야 되거든요. 아, 데미지 들어갑니다. 자, 한 방 남았어요. 네. 안 돼요. 터졌어요. 네. 아, 윤영태 선수까지 김승현 선수가 이어주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신희승 선수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1분까지 다 터지고요. 네. 서드 막을 병력이 없습니다. 12킬. 아, 제재.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번 경기 신희승 선수가 아쉽게 패배를 했어요. 김승현 선수가 승리를 따내고 이번 경기에서 1승을 이어갑니다. 네. 이번 경기 김승현 선수가 승리를 따내므로써 윤용태 라인이 이어지게 됐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네. 상황이라면 뭐 윤용태 선수 비록 뭐 최근에 프로리그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만 신대근 선수 잡으면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이어줄 가능성 아주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김승현 선수가 중간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세트가 3세트였는데 네. 이 기회를 김승현이 놓치지 않았어요. 네. 우진스타즈가 기사회생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윤영태 선수까지 이어진 만큼 확실하게 애결가서 오늘 다시 한번 승리 거둘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신혜수 선수가 지금 무너졌거든요. 4세트 경기 윤영태 선수가 추격합니다. 뭐 지난 경기 강력한 모습 보여줬던 윤영태 선수거든요. 그렇죠. 우즈스타드의 마스코트 이 선수가 딱 추격해 신대근 선수가 무너뜨리면은 에이스가 저는 가는 겁니다. 3차트 경기 김승현 선수가 승리를 따내고 1대1로 한 포인트 따라 붙었습니다. 김승현 선수가 셔틀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뽑아놓은 드라군과 질럿을 이용해서 입구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신희승은 전략을 먼저 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을 만들어 놓고 전략을 걸려고 했는데 네. 그 전 타이밍에 아주 기가 막히게 김승현 선수가 들어왔죠. 예. 그렇죠. 탱크 두 기, 세 기. 질럿 세 기가 탱크 쪽으로 달려들고요. 네. 원탱 멀티의 가장 강한 형태의 전략을 준비를 해와서 상대방을 압박한 것이 결국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신의 멀티는 좀 늦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데미지만 심대하게 줄 수 있다면 멀티가 늦어도 상관없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제대로 적중했죠. 그렇죠. 이런 플레이를 신희승 선수가 무난하게 하려면 김승현 선수의 앞마당 멀티가 언제 돌아가는지 그거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파악 없이 그냥 자신이 준비한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김승현 선수의 아주 공격적이고 압박 플레이를 당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앞마당 가는 움직임만 보이고 앞마당 가져가지 않았던 김승현 선수예요. 예, 드라군이 5기 넘어왔고 탱크 2기가 다 잡힌 바로 이 상황도 이미 데미지가 너무 좀 큰 상황이라서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피해를 입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자, 드라군으로 계속해서 피해를 준 이후에 리버가 또 날아왔죠. 네. 원팩에서 나오는 병력 가지고 수비를 해야만 했던 신혜승 선수. 그러니까 드라군만 있어도 막기가 되게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리버까지 셔틀에 타고 오니까 완전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투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좀 막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전략상이요. 그래서 원팩 원스타 너무 욕심을 신혜승 선수가 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체제를 확인하고 김승현 선수 계속해서 지상병력을 보냈어요. 예. 무난하게 할 줄 알았던 상대가 무난하게 하지 않으니까 신희승 선수가 이런 식으로 당황을 하면서 패배가 된 거죠. 네. 자, 김승현 선수가 1승을 추가해서 4세트까지 경기는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웅진스타즈의 반격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잠시 후에 네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